계속 지켜보고 있는 카드가 나와요. 우리 둘을 일거수일투족을 늘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것저것 우리를 파헤쳐 볼 수 있고 엿볼 수 있는 거는 다 들여다보면서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 막상 남이 갖고 행복해 보이는 그거를 보니까 뒤늦게 이게 막 너무 올라와서 나는 아직 남자가 생기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준이와의 추억을 다 정리하지 못했는데 감히 너네는 안녕하세요. 개판 배우 오초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러마스터 수름이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자님이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저희 소름톡톡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너무 궁금하다. 이번 주는 어떤 사연이 또 있을지. 네, 저도 너무 궁금해요. 빨리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남자친구 전 여친 때문에 아주 짜증나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전 여친이 계속 남친에게 연락을 하기 때문인데요. 미친 거 아니야? 벌써 짜증나네요. 그녀가 연락하는 이유는 다시 남친과 잘해보려는 게 아니라 남친이 키우는 강아지들. 강아지들 때문입니다. 전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와 사귈 당시에 남친이 키우는 강아지들을 엄청 예뻐했다고 해요. 이 때문에 남친과 헤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했다고 하고요. 뭐 여기까지는 강아지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싶어 그러려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인별에서 헤어진 애인의 반려동물을 그리워하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 들어 연락하는 횟수도 많아지고 점점 선을 넘는 카톡을 보낸다는 겁니다. 카톡 좀 볼게요. 남친은 그래도 단답형으로 딱 할 말만 하는데 여자친구가 뭔가 여지를 남기려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게 정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정말 아가들만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집으로 조금 뭐 보내고 이러는 거 진짜 선 넘는 거 아니에요? 네. 선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걔나 맞아요, 사람한테. 맞아요, 계속. 그리고 너의 아가들을 나는 아직도 너무너무 사랑해. 네 아가들을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거를 계속 어필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접종일은 물론이고 마음대로 남친 집에 택배를 보내지 않나. 심지어 휴가 계획이 있으면 본인한테 애들 맡기라고 하지 않나. 서로 위해 막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전 여친과는 연락하고 지내는 게 불편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줬고 그 뒤로 전 여친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되나 싶었는데 며칠 뒤에 전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러면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했는데 차단을 한 건 아닌가 보네요? 연락이 온 걸 보니까? 그니까요. 준이 여자친구 맞으시죠? 대박! 아, 대박. 여자친구한테 왔다, 보낸 왔다, 거였어요, 왔다. 여자친구한테. 왔어. 네, 맞는데요? 저 누군지 알죠? 네. 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애들 문제로 연락하는 거 불편하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헤어졌는데 계속 연락 주고받는 건 좀 그렇죠. 아니, 제가 준이랑 다시 만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롱이, 다롱이 걱정돼서 연락하는 건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아,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 계속 연락할 거예요. 저희가 쉽게 끊어질 인연도 아니고 다른 마음은 없으니까 그건 절대 안심하셔도 되고요. 진짜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카톡 보시면 저희가 쉽게 끊어질 인연도 아니고. 아, 이 손가락이었어요. 너무 이 X는 선을 아까부터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너무 별로예요. 아니, 이게 조금 진짜 애매한 게 반려인들의 인구가 엄청 많은데 사실 맞아요.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딱 선이 정해진 게 없어서. 네, 되게 이 사연과 비슷한 상담을 진짜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뭐 고양이, 하다못해 앵무새까지. 그 아가들이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들을 뵙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분은 못 봤다? 그 반려동물들이 궁금한 친구들은 와서 울면서 그 걔네들을 봐요. 네 여자는 정리가 안 됐어 보니까. 아롱이 다롱이 핑계래니까. 지금 준이가 궁금해. 아롱이 다롱이가 아니라 우리 쭈은이가 너무 궁금한 여잔 거예요. 남자친구가 뻔히 여자친구가 있는 거 알면서도 연락하는 이 심보는 뭐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어렵네요. 사연자님이 어쩌고 싶은 걸까요?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카톡으로도 느껴지는 그녀의 날선 태도 진짜 어이없죠.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강아지들을 워낙 아끼고 좋아해서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 같다며 자기가 선을 넘지 않으면 그만 아니냐면서 정 불안하면 천천히 끊어보내겠다면서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 충분히 이해하고 기다려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짜증나기만 한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엄청 참아줬지. 또 주옥 같은 옛날 띵대사 하나 해볼까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참아줬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다이다이. 그럼요. 맞다이 수준해야 합니다. 네, 이건 진짜 완전 만나다 할 판이야. 그리고 여기서 남자친구 같은 경우도 천천히 끊어내보겠다? 아니 왜 끊어내는 거를 진작에 끊어내고 나한테 왔어야지. 왜 나랑 만나고 있으면서 끊어내는 거죠? 아니 있을 때 잘해주고 돌아서면 완전히 차갑게 돌아서야지. 이게 천천히고 뭐 자식이고 어딨어. 남자도 이상하다 진짜. 남자도 너무 우유부단해 보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속마음 한번 보고 싶어요. 너무 고민되실 것 같아. 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 상황이 충분히 짜증나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렇게 봐야 돼. 헤어질 때 그 여자의 무슨 생각했는지 그렇게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속마음. 네, 내 남친과 헤어질 때 그 시절 그 여자의 속마음은? 아롱이 다롱이의 네, 옛날 엄마. 옛날 엄마. 속느낌. 자, 헤어질 때 그 여인은 이미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셋이서 한 편이거든요. 한편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헤어질 때도 아직 한 편을 끊어내지 못했어. 그리고 이 카드에서도 계속 글을 써내려가고 있죠. 붓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이 둘의 이야기를 내려놓지 못한 여자인 거예요. 이미 이별할 때도 이 사람과 내가 이제 더 이상 친구도 못도 아닌 관계다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마음에서 둘의 이야기도 끊어내지 못한 아주 전형적으로 미련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었어요. 준희 씨가 사연자님을 만나서 산승이별한 게 아니라 헤어지고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봐야 돼. 준희 씨는 이 여자에게 정말 아무 마음이 없는 게 맞는지 과연 왜 확실하게 끊어내주지 못하고 기다려달라 좀 더 시간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현재 나를 만나고 있는 우리 준희 씨는 이 여자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된 건 맞는지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하죠. 이거에 따라서 다음 챕터를 봐야 되니까 준희 씨의 마음 어? 아 이미 별이 된 마음이네요. 준희 씨의 마음은 정리가 된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끌려가는 걸까요? 정리도 그쵸? 됐는데 그냥 착한 남자인 거야? 단순하게 그냥 모질지 못한 애매하게 구는 게 선한 제일 남자? 싫어. 이 여자가 선을 되게 넘었잖아요. 아까 우리 헤어질 때 마음 봤잖아. 이 엑스 여친은 지금 마음 무슨 마음으로 우리 사이에 아롱이다롱이를 핑계로 계속 연락을 하고 앉았는지 그러니까요. 나랑 준이를 어쩌고 싶은 건지 현재 이 여자의 마음 오늘 지겠군. 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카드가 나와요. 우리 둘은 일거수일투족을 늘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인별이 있으면 인별도 보고 있는 거고요. 깨톡이 있으면 깨톡도 보는 거고 이것저것 우리를 파헤쳐 볼 수 있고 엿볼 수 있는 거는 다 들여다보면서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사연자님과 준희 씨의 이 사이만 들여다보고 있어. 아롱이 다롱이에 대한 마음 지금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롱이 다롱이가 먼저가 아니라 이 둘이 너무 먼저인 거예요. 막상 남이 갖고 행복해 보이는 그 거를 보니까 뒤늦게 이게 막 너무 올라와서 나는 아직 남자가 생기지 않았는데 나는 아직 준이와의 추억을 다 정리하지 못했는데 감히 너네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 좋으라고 사연자님이 불편해하지 말고 불편하겠지만 그런 내색을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행복해 죽겠는 거 있잖아. 약올라 죽겠고 불편해 죽겠고가 아니라 둘이 더 달달한 러브스타그램으로 공개로 돌려가지고 그리고 아롱이 다롱이 핑계 댔지. 아롱이 다롱이를 너무 사랑해 죽겠는 뭐 넷이 여행 간 사진이라던가 애견 카페 간 거라던가 뭐 이런 거 막 올려가지고 지풀에다가 떨어지게 그게 나는 더 날 것 같아요. 노란하지 말고. 아, 이 전 여자친구도 이렇게 계속 그 커플 안에 있으면 자기도 좋은 사람 못 만나, 결국에는. 맞아요. 여기 그러니까 집착하느라고. 자기를 위해서라도 진짜 그냥 빨리 끊어내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조금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여기 안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저 X는 사귈 때 자기가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와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여자의 마음으로 두고 우리 사연자님은 준희님과 아롱이 다롱이와 함께 더 깨를 볶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의 사연과 비슷한 내 남친이나 여친의 X로 인해 괴로운 구독자님들을 위한 제너럴 리딩 해드릴게요. 내 연인의 X 왜 연락하나요? 속마음 무슨 마음인지. 자 1번과 2번이 있어요. 내 연인의 X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마음 가는 번호 뽑아보세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2번부터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자신만만 카드가 나왔거든요.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하는 걔는 자기를 못 잊었을 거라는 확신에 너무 차 있어서 연락을 해보는 거래요. 이미 나를 만나고 있는 것도 너는 내 대용품이야. 거의 이 수준으로 너무 자신만만해요. 너는 절대로 나를 잊지 않았을 거야. 나와의 추억을 너는 아직 그리워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연락을 하는 거라고 나옵니다. 자기가 버렸나? 이쯤 되면은 X에게 이별을 당했나 보지 뭐.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했고 다시 생각해봐라는 말을 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만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연인님이 너무 큰 사랑을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원래 착각인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너는 절대로 날 잊지 못했을 거야. 그 사람은 나의 대용품일 뿐. 거의 이 정도 마음으로 연락을 한 거다라고 하고 여기 2번 카드는 아까 아롱이다롱이 사연자의 X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간절한 마음에 나에게 다시 돌아와 주길 바라는 그게 너무 강해요. 너네가 깨줬으면 좋겠어. 제발 내게 돌아와줘. 난 너무 후회하고 있어. 다시 나에게 돌아와만 준다면 내가 정말 잘할게. 이번엔 정말 잘할 수 있어. 거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거가 됐든 이거가 됐든 아유 X한테 올라오는 거는 다 별로야. 미련입니다 다. 네, 그래서 오늘의 사연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제너럴 리딩도 그렇고 X는 별로다. 괜히 X가 아니다. 지금 만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최고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파괴하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소름톡톡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아래 주소 보시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 소름 언니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